구제역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우 농가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소비 부진에다 부정청탁 금지법 여파로 속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널찍한 한우 축사에 다 자란 소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언제쯤이나 출하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구제역 여파로 거래가 중단된 데다 속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만 고기소와 암소 등 20여 마리가 이미 출하 시기를 놓쳤습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지다 보니까 지금 또 명절 세고는 원래 소금이 항시 지는 추세예요. 근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찾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1kg당 평균 한우 도매값은 16,000원 선에서 시작해 14,000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추석 때 2만 원 선까지 오름세를 이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설 선물세트 판매가 줄면서 명절 대목 특수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쇠고기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경우 당장 한우값이 반등하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37.7%로 떨어져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다 보면은 더 수입적 고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잊어 그것이 제일 불안하다 요즘에. 한우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수입육이 대체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